저는 지금 그 부산 송도 해수욕장 그 옆에 암남공원이라고 있거든요. 이렇게 쭉 올라오다 보니까 심망정이라는 팔각정이 있네요. 그 지금 그 안개가 아주 짙어져서 잘 안 보여요. 여기서도 이렇게 날씨 맑을 때 보면 저기 쓰시마 그 대마도가 보인다라고 하거든요. 그래서 여기 와서 이제 가지는 생각은 그 인간이란 무엇인가 뭐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. 이 전쟁을 벌일 때 인간은 어디까지 탐욕적일 것이며 얼마만큼 잔혹하고 얼마만큼 또 그 강인해질 수 있는지 참 그런 인간이죠. 또 어떤 뭐 음악, 미술, 건축 뭐 이런 거 보면 그 인간은 또 얼마만큼 정말로 아름다울 수 있는지 그 아름다운 음악을 들을 때는 특히 더 저는 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. 얼마만큼 아름다울 수 있느냐, 인간이. 또 수학이라든지 과학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또 인간은 또 얼마만큼 또 총명이 될 수 있는지 무지하게 머리가 좋죠, 인간은. 정말 동의로 볼 정도죠. 근데 또 우리가 인간이 이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는 또 우리 인간이 얼마만큼 지저분해질 수 있는지 또 얼마만큼 추악해질 수 있는지 참 인간은 참 복잡한 존재예요. 우리 인간의 그 아름다운 인간, 총명한 인간 그러면서도 우리는 또 굉장히 또 얼마만큼 또 우리 인간은 또 우매해질 수 있는지 어리석어질 수 있는지 아주 아주 복잡한 복잡다단한 게 인간이죠. 나라는 인간도 개인 자체도 뭐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안으로는 그 야성이 들끓기도 하고 뭐 복잡하죠 생각이. 근데 이제 문제를 쓰레기 문제로 좀 좁혀서 생각하면 우리 인간이 좀 더 그런 아름다움을 살리고 그런 총명함을 살리고 뭐 그런 좀 지저분함을 줄여가는 그런 인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여기 그 희망정이라는 데서 그런 희망을 한번 가져보네요.